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식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먼저 번지죠. 다 자란 지금이야 어떻든지 간에 어렸을 적 키웠던 정 때문이고 그때 귀엽고 예쁜 짓 하던 모습이 떠올라서일 겁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입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그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애 앞에서 온갖 재롱을 떨고 어쩌다 대견한 짓이라도 하면 이게 사는 맛이로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마음이 든든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건나왔지 속은 못 낳는다란 말처럼 자식들이 성장하니 부모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혀 엉뚱한 일로 애태우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뭐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께 그랬으니까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독립하게 되면 이제 좀 홀가분하게 살 수 있으려나 바래고 기대했는데 더 큰 산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슬금슬금 부모 재산을 탐내는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섭섭하고 야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재산 미리 달라는 아들이 너무 섭섭하고 괘씸한 부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인생 사는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첩첩삼중을 어떻게 헤치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Like a Hellcat. 2019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1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남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속을 떠올리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뭐 당연하죠. 10대에서는 32%, 20대는 44%, 30대는 50%, 40대는 55%, 50대는 64%, 60대도 50대 같이 64%였습니다. 나이 어릴 때는 상속받는 것을 생각할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해주는 것도 생각하겠죠. 하여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속에 대해 눈을 떠가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10대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로 입증이라도 하듯 아들의 행동이 점점 변하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부부는 70대를 향하고 있고 하나 있는 아들은 벌써 36살이 되었습니다. 외아들이다 보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어느 것 하나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었음에도 어려서부터 유독 제 것 챙기기를 잘했던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애가 살면서 손해는 안 보겠다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딸, 아들 한 명씩을 가졌습니다. 올해 7살, 5살입니다. 여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손주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배낳 쪼고리 산후조리 비용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온갖 장난감은 말할 것도 없이 침대며 어린이집, 영어유치원, 방학 때 가는 이런저런 캠프 비용까지 모두 저희 부부가 냈습니다. 아이들이 예뻤고 저희 자손이니까요. 손주 녀석들도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늘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도 아이들과 관련된 일들은 우리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용을 대줬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응당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며느라이도 아들도 저희를 의지하니까 우리 부부 생활비 줄였으면 괜찮겠지 했습니다. 아들도 40줄에 접어드는 나이에 가까워지니 그동안 부모와의 상의를 구실로 아이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시킨 것을 넘어 요즘은 부쩍 우리 재산에 관심을 갖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저희는 서울에 작은 상가 하나, 지방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콕 집을 수는 없지만 아들은 한 번씩 집에 들을 때마다 건물 가격의 변동은 없는지, 받는 월세는 올렸는지, 건물 유지보수와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 시세는 달라졌는지, 아파트 세입자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 시시콜콜한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럴 때마다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사업 자금 대달라고 부모를 들들 볶아 결국 부모가 평생 일군 과수원을 팔아 그 돈 몽땅 가져다 날려먹은 친구 아들부터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보태달라던 조카 녀석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러겠지, 안 그러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던 차에 아니나 다를까 두 달 전 연휴 주말처럼 가족들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속에 스치듯 지나가는 말로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니 좀 더 일찍 주면 어떻겠냐고 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못 들은 척 아이들과 딴짓을 하고 있었지만 지 남편 하는 얘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유심히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졌냐고 물으니 그렇지 않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니 그냥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손자 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물어봤다면서 게으르지 말라고 말을 돌리더라고요. 늘 좋은 게 좋다며 허허실실 언제나 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마지 않던 남편이 그날따라 뭔가를 작심한 듯 아들 내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산 정리해서 우리 부부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한다. 엄마 아빠 한평생 모은 재산이니까 엄마 아빠 인생 평안하게 잘 마무리할수록 사용할 계획이다. 이제 너희 아이들도 유아기를 벗어난 만큼 우리 손이 필요할 일도 없을 테니까 지금껏 현명하게 잘 해왔듯 애미가 보살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아도 될 듯 싶구나. 지금껏 아들 문제 상의들이 나면서 이런저런 비용을 끌어갔었는데 상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들 내외에게 그동안 줬던 아이들 양육비를 안 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내게 들렸으니 아이들 내외에게도 그렇게 분명하게 들렸을 겁니다. 외동아들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물고 빨고 이뻐하며 키웠던 정이 한 번에 몸속에서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재산 빨리 넘겨줄 수 없냐고 말하면서 손자 손녀 팔면 우리가 껍뻑하고 내줄 줄 알았나 봅니다. 미련한 놈이죠. 아들 녀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늙어가는 엄마 아빠를 보며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하루빨리 유산이나 물려받겠다는 것이었다니 너무도 비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당연한 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그것도 손자 손녀를 팔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손주들은 떼강도란 말이 나왔나 보다. 난생 처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말이면 찾아오던 아들 내외,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오던 며느리. 그날 이후 두 달이 지나가지만 아직까지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한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 얘기인 줄만 알았던 일이 우리 부부에게도 벌어졌네요. 그래도 곁에 있는 남편이 있으니 다행이란 생각과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것 잘 챙기고 손해보지 않고 제 목 잘 챙기는 거야. 뭐 잘하는 일이겠지만 부모 재산이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부모 두 분 여전히 정정하신데 하루빨리 재산 내놓으라는 자식들의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부부도 사업하겠다는 자식에게 들볶여 평생 키워온 가수원 팔아 사업자금 대주었다가 자식은 홀라당 사업 말아먹고 노부부는 지금 월세방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식 리스크라는 말이 있듯이 마치 맡겨둔 돈 달라듯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자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을 내놓으라는 자식들의 성화와 협박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신지요? 부디 꿋꿋이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재산 잘 지켜서 평안하고 무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